영장 신청은 국정원에서 하지만 예, 예. 법원에다가 영장 청구하는 건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흘려준 거겠죠. 뭐 흘려줬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여기 기자가 아주 노련하게 떼어냈는지. 뭐 다 아시는 조선일보 보도 내용은 그냥 영장을 누가 사본을 예. 줘서 예. 그거 보시고 기사를 쓴 것처럼 됐어요. 아, 그거는 사본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사본을 줬다는 건 그건 위험한 얘기죠. 그거 말고는 답이 없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름 나온 단체들은 전부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네, 그렇죠. 기분이 나쁘겠죠. 당연히. 예. 아, 기분 나쁜 걸 떠나서 네. 이 공안 사건이면 네. 굉장히 무서운 거죠. 무섭기도 했는데 지금 피의자로 엮이지는 않았잖아요. 아니, 그래도 사실은 자기 조직, 자기 해당 조직이니까 다 국민의힘 간첩단 엮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열심히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또 아직도 한심한 사람들이 좀 뭐 이렇게 만나서 있구나. 한 사람들이 있나 보다. 예. 그 정도예요. 이게 무슨 전국적인 지하 조직만 연결되고 그런 느낌은 사실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예. 사실관계는 있지만 그렇게 예. 큰 사건까지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사람들이 좀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판 끝나고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시사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강호진 센터장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아, 제가 좀 새 가슴이라서. 예, 저도 새 가슴입니다. 예,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공안과 관련된 공안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예. 일단 그 사전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그 작년 11월부터 국정원과 경찰이 대대적인 좀 수색을 했는데 제주도에서도 예.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진보당의 전 강은주 도당위원장 그리고 현 박현우 도당위원장이 모두 압수수색을 당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 분 더 있습니다. 예, 예. 아, 한 분 또 누구셨죠? 총 세 명입니다. 예. 그 세 분이 전부 다 이 간첩단 사건이라고 지금 이름이 붙어서 나오거든요 언론에서. 예,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왔다. 예, 예. 아, 물론 언론도 저기 이제 보수 계열의 그 언론들이 이제 간첩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정도에서. 예. 그 뭐 내용들이 보면은 북한 그 공작원과 뭐 접선을 했다, 뭐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흘러 나오고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주, 경남, 뭐 전북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이 간첩단 사건과 연루가 돼 있다. 예. 얘기가 좀 나왔더라고요. 저 벌써 좀 무서워진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거 저 사건들 벌어졌는데 이거 얘기 어떻게 좀 얘기를 꺼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 진보 진영의 그 제주도의 진보 진영의 인사들 시민사회 인사들이 좀 많이 연루돼 있는 모양이죠. 아, 현재까지는 세 분인 거고 예. 그 이유는 잘 모르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저 조선일보 보도 보니까 예, 그 예. 민노총 제주 민노총도 지금 뭐 거기 뭐 아니 그 민주노총이 연루된 건 없고 예. 박현우 도당 위원장님께서 예. 민주노총의 4.3 통일위원장이셔가지고 예. 그거를 이렇게 연루시켜보려고 애는 쓴 것 같은데 예. 근데 민주노총은 대중조직이고 예. 대중조직에서 무슨 북한에 사주를 받고 예. 통일위원장을 맡기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예. 예. 아니 뭐 각종 활동이 이제 뭐 그 연계가 돼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조선일보에 그러니까. 나온 거를 제가 좀 팩트로 보면 예. 그중에 상당수가 맞지 않은 얘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예. 좀 사실 난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예. 이제 이분들이 그동안에 뭐 야당이죠. 야당 쪽에서도 조금 더 색깔이 짙은 예. 왼쪽에 있는 정당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정부 뭐 현 정부의 지금 색깔은 약간 보수적인 색깔을 띠고 있으니 당연히 예. 현 정부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들도 하시고 뭐 예. 집회 같은 것도 하시고 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문제는 그런 집회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 능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참 우리나라는 이제 남북 분단이라는 특별한 상황에 살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도 북한은 계속 핵을 개발하면서 그동안에는 뭐 자위 차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지금은 상당히 그 공격의 범위가 잠재적인 공격의 범위가 우리 대한민국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목표에 두고 있는 듯한 이제 발언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유사시엔 예.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까지도 설정해 놓고서. 그런데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로부터 우리 법원에서는 북한 정부를 이제 반국가 단체로 정의를 했어요. 세법원 예. 판례에서 그 국가보안법에 적용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반국가 단체 건데.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의 어떤 그 맥락 속에 예. 그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북한의 조직원, 그 반국가 단체 조직원의 어떤 그 연락을 해서 그들과 예. 동조해서 그 아니면 그들의 지시를 받아서 예.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제 똑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건 똑같은 거지만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고 만나면 북한 사람 만나면
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예. 네. 예. 그거 자체가 이제 법 위반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용들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왜냐하면 지금 뭐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흘러나온 얘기들만 갖고 좀 하는 그러니까 거라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수사기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국가정보원에서는 이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거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되겠다. 자기들이.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한 지난 5년 동안 계속 이제 추적 수사를 해왔다는 얘기인데 뭔가 법원에서 그래? 그러면 한번 우리 그 저기 그 사람들이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 혹시 컴퓨터에 뭐 남아있는 게 있는지 한번 들여다봐야겠네요. 해가지고 영장을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영장을 청구를 받으려면 이 양반들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기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근데 그 기재된 내용들이 지금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이제 확정적인 사실인 것처럼 나오곤 있는데 어디까지가 확정된 것이고 어디까지가 의심된 건지는 추가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이 수사 결국은 이제 만일에 기소를 하게 되면 기소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언론 브리핑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서 국정원에서 인터뷰를 안 하거든요 보통 경찰청에서 브리핑 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인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 보면 제가 종편이나 이제 보수 언론들의 내용들 그 보도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냥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거의 신나신 분위기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 관계는 다 확인된 것처럼 그 나오고 있던데. 그거는 피의사실 공표. 그 피의사실 공표는 원래 이제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공표를 했을 때 처벌을 받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거는 사실 이제 어디까지가 의도적인 것이고 어디가 실수로 한 것이냐 이런 경계가 모호하다 보니까 피의사실 공표로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영장 청구한 청구서가 책상에 있었는데 기자가 지나가다 이거 봐가지고 기자가 찍고 간다 하면 국정원 못 들어갑니다. 아니 뭐 그거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국정원 아무도 못 가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영장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국정원이나 아니면 뭐 검찰 뭐 그쪽 그렇죠. 관련자들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면은. 검찰에서 청구를 하죠. 영장 신청은 국정원에서 하지만 법원에다가 영장 청구하는 건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흘려준 거겠죠. 뭐 흘려줬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여기 기자가 아주 이제 노련하게 떼어냈는지 뭐 다 아시는 거. 아, 다 아는 겁니까? 저는 저 기자를 해보지도 않았고 아쉽게도 검사도 해보지 않았기 그 때문에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일들이 지금 뭐 있었다 혹은 확인되고 있다 이 정도의 좀 모호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뭐 그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좀 들어서. 근데 굉장히 자세하게 영장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그럼 그 조선일보에서 입수를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더라고요. 그거는 어쨌든 뭐 기자가 국정원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국정원 또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언론에다가 이제 이슈화 시키려고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 출신 기자지만 아니면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기자들 그 벽치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벽에다 귀대고 국정원은 벽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 통과가 안 돼요. 이게 사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영장 청구 범죄 사실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 그거를 아주 눈썰미 좋은 기자가 눈으로 확 봐서 기억을 했는지 그걸 무용 변호사 정도밖에 못하는데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했는지 조선일보 조선일보 보도 내용은 그냥 영장을 누가 사본을 줘서 그거 보시고 기사를 쓴 것처럼 돼 있어요. 그거는 사본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사본을 줬다는 건 그건 위험한 얘기죠. 그거 말고는 답이 없는데 여기서 뭐 그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보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영장에 사본이 돌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보도된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게 좀 있어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긴 해요. 왜냐하면 영장 그 피의 사실이 많이 다 흘러나왔는데 지금 이 그 해당되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거 어떻게 구했냐 이거 이제 뭐 그 고소 고발하겠다고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은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적인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은 국민을 설득할 수가 없죠. 아, 자 그래서 이제 절차에 대한 그 문제 제기들이 있었으니 저희는 이제 본론으로 좀 넘어갈 텐데. 아까 센터장님 그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조선일보 팩트가 틀린 거는 그 보도에 따르면 영화 우리 집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아 예. 이것은 뭐 이제 그거를 이제 북한 영화인데 그걸 상영했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조선일보도 홍보해준 적이 있거든요. 이 영화를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듣고 와요. 그래서 이것도 아 모르면 야 친북 영화 본 것 같지만 1번 조선일보가 이걸 홍보해준 적이 있다. 두 번째 이 주최한 단체가 이 세 분이 아니라 6.15 제주본부가 주최를 했고 아, 6.15 제주본부는 1번 통일부에 신고를 해서 통일부터 허가를 받았고 허가만 받는 게 아니라 그 관련 영상을 통일부가 준 겁니다. 아, 그 DVD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 건은 사실은 이 간접된 사건하고는 전혀 무관한 건 거죠.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영장이 있었단 얘기죠. 그 보도에 따르면 영장은 제가 본 적 없으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를 저기 정부 정책을 반대할 수도 있고 비판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영화를 상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아무런 거 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한 거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 반국가 다 예. 독자적으로 한 거면 문제가 안 되죠. 반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F-35 예.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예. 그게 반국가 단체의 그 구성원으로부터 만나서 어떤 예. 회합을 하고 지시를 받고 예. 이런 통 해서 그런 형 그리고 또 결과를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맥락 속에 이루어진다면 예 변호사님 그게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이제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부터 짚어 뭐 틀렸다고 예, 그렇죠. 얘기를 하시니까 짚어보고 있는데 예. 그 우리 집 이야기인가요 그 예. 영화 그러니까 그게 영장에 적시되어 있다고 이제 보도가 흘러나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영화를 그냥 무허가로 틀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된 친북 영화처럼 묘사돼 있죠 조선일보에서는 그런데 예, 예.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이니까 이거는 팩트가 잘못됐다라는 예, 허가 받으실 예. 뿐만 아니라 영상도 예, 예. 예, 통일부가 준 겁니다. 예, 예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 짚어봤고 혹시 예. 거기에 대한 그 사실관계에 대한 반론 그러니까 있으신 겁니까? 저는 이제 수사 그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면책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이런 것도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아서 아 그럼 우리 집 이야기라는 그 영화를 북한에서 네. 지시를 받아서, 받아서 이런 영화를 적극적으로 틀어서 예, 예. 홍보하는 사용해라라는 예. 만일에 구체적인 지시가 나오면 예. 설사 그게 통일부의 어떤 그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 맥락이 달라지는 거죠. 아... 자,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예. 안타깝게도 예. 이 영화 상영에 대한 주최 측이 예. 영장에 거론된 세 사람이 아니라 6.15 제주본부라는 별도의 조직이 신청해서 하는 그거는 형식적인 주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연결 맥락이 있느냐 그걸 보는 거죠. 6.15 제주본부 대표님이 신부님 천주교 신부님인데 아니, 신부님이 북한에 지금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을 에이. 입건한 게 아니라 지금 캄보디아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사실관계랑은 예, 예. 좀 다른 이야기고요. 예,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압니다. 그러니까 뭐 영장에서 나왔다는 얘기들 중에 이제 하나를 또 얘기하시는 건데 예. 이제 아니, 그러니까 동남아에 접선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게 큰 줄기예요. 거기서부터 예. 어떤 활동이 구체적으로 파생돼서 구체적으로 지시가 나오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다 연결이 아, 잠깐만요. 거죠. 이걸 제가 정리해 드리면은 그 접선 당사자와 예. 만약에 접선을 했다고 하면은 그 북한 공자원과 접선한 사람과 아까 그 영화 상영 주체가 6.15 제주본부 예. 예 제주본부인데 거기가 다 연계되어 있다는 말씀 아니죠. 저 예를 들어 예컨대 그게 아니라면은 예컨대 예.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공자원하고 접선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지시를 받았어요. 예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는 예. 접선 안 했습니다. 예. 오해하지 예. 마시고. 그런데 예를 들어 그랬는데 예. 그런 예. 내용을 모르는 우리 센서장님한테 예. 자, 이 영화를 틀어서 예. 좀 이렇게 남북관계 간의 어떤 그 교류할 수 있는 예. 그런 바탕을 깔아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건 할 수 있지만 예. 강승태 회장님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저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박현우 도당위원장이나 예. 강은주 전 도당위원장의 그 영장에 이 내용이 나왔다고 하니 아니죠. 그거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영장은 거기까지까지 내용을 팔 수 없을 거로 보고요. 그 보도는 어떻게 한 겁니까? 조선일보가. 아, 그러니까 보세요. 그것도 궁금한데. 그 어딥니까? 그 공작원 접섭하는 거는 아마 그 근처에 있는 뭐 우리 수사기관에 이런 사람들이 멀리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예, 예. 확인했겠죠. 네. 그다음 계속 추적하면서 뭐 이메일도 확인했다고 하고요. 아, 그래서 추적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며칠간 이제 같이 무슨 교육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어떤 구체적인 내용의 교육을 내놓는 현장이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다음 그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어느 만큼의 어떤 통신을 계속해왔는지도 사실은 모두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만났더라. 그러니까, 교육도 받았더라. 그러면 예. 그런 단서 하에서 예. 그런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느 만큼의 어떤 그 통신을 해봤는가라는 거는 예.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조사해 봐야 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변호사님 얘기도 다 짐작밖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서로 그렇죠. 저희가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그거는, 없는 거고. 예, 좀 더 나간 건 얘기죠. 아까 그 저 우리 집 이야기 예, 그 예. 팩트가 잘못됐다는 말씀하셨었고 예. 또 다른 것들도 혹시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뭐 해군기지 반대운동 같은 경우에도 강정해 군기지 예, 실제로는 예. 제가 대책이 나름 거기 위치에 있었는데 예, 이 사람들의 지시를 받거나 지휘를 받아서 예. 반대운동을 한 게 아니라 예. 강정마을의 당시 회장님과 예. 시민단체가 모여서 활동을 했던 것이지 예. 굳이 이렇게 엮여가지고 저는 가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 과거에도 예. 조선일보랑 2부에서 강정마을 회장님을 이제 친북 세력으로 모사했다가 예. 사실은 명예훼손에 걸려가지고 네. 액수는 크지 않지만 100만 원씩 배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내가 보기엔 팩트는 맞지 않다. 예, 예. 이렇게 되려면 이 세 사람이 우리 해군기지 대책위를 지도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적도 없을 뿐더러 예. 예. 사실상 키네 관계 있어가지고 또 저희가 예. 더 앞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 그런 예.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그러면 예. 재판받는 과정에서 예.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예. 아니, 그렇죠. 예. 이 사람이 그런 거를 설사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 행동과 관계없이 강정 반대하는 대책위의 사람들은 스스로 하는 건데 예.
소위 말해서 거기에 숟가락만 잠시 얹었을 뿐이다라고 하면 그거를 또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문제가 또 생기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 접선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모든 활동들이 지시와 회합의 결과로 나온 거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세 분 관련된 이야기고 사실은 이제 조선일보 보도가 마치 제주에서 발생했던 반대 운동의 모든 것들이 이제 간첩단과 이런 것처럼 가버렸는데 첫 번째 간첩단지 여부는 판결로 가야 되는 문제인 거고 나머지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객관적으로 봤을 땐 사실과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내용이요. 이게 뭐 첫 보도가 이제 조선일보에서 나왔고 그 뒤에 이제 문화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굉장히 자세하게 다 조선 문화 동아순이었습니다. 예. 근데 조선 동아나 기사 내용도 보면 그런데 영향을 미쳐서 뭐 이렇게 했다라는 정도지 이게 그 주도해서 그 사람들의 지도와 어떤 지시하에 모든 사람들이 꼭두각시처럼 움직였다 이런 취지는 국민들은 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간에 있는 건데 뭐 그 히읗기읗 히읗 예 그런 조직을 제주의 지하 조직을 이제 북한의 공작원으로부터 설립 운영 방안 암호 통신법 등을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실제로 그 간부들이 포섭을 해서 조직을 한 다음에 북한으로부터 민노총사나 제주 4.3 통일위원회 장악 반미 투쟁 확대 윤석열 규탄 배격 한미 군사훈련 중단 미첨단 무기 도입 반대 반보수 투쟁 등의 구체적 지령을 받았다. 그니까 예, 지금 그 내용으로 좀 얘기하는 이거 굉장히 사실관계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 민주노총 사삼통일위원회는 두 명이거든요. 예. 정확하라고 했을 때 두 명이면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필요는 하겠지만 예. 아니 그러니까 민주노총 전체를 무슨 친북 단체다 무슨 뭐 이렇게 범죄 피의자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활동에 관련된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피의자로 돼 있고 영장에 이제 집행을 받은 거죠. 어쨌거나 지금 이름 나온 단체들은 전부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렇죠. 기분이 나쁘겠죠. 당연히. 예. 아 기분 나쁜 걸 떠나서 이 공안 사건이면 굉장히 무서운 무섭기도 했는데 지금 피의자로 엮이지는 않았잖아요. 아니, 그래도 사실은 자기 조직 자기 해당 조직이니까 국민의힘 간첩단 엮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열심히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방어해야죠. 저희는 이제 구분 안 되겠죠. 진짜 누가 간첩이었나 하고. 아, 예, 그런데 예. 이게 좀 커질 기미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예, 전국 버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정진석 의원이 지금 오늘 비대위원장이죠. 지금 국민의힘 그 얘기를 오늘 하셨던데 국가정보원이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원상회복해야 된다. 이런 그 사건들이 좀 나오는데 그다음에 북한의 지령을 받는 반국가단체가 전국적으로 결성돼 있지 않을까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또 국회 내부에서도 간첩이 침투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걸 굉장히 그 전국적인 사안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는 국정원 입장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유예 기간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열심히 존재감을 가져야 집권 여당이 이렇게 발언해 준 것처럼 자기 신들의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 의도가 전 있다고. 아 그러면은 정치적으로는 센터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이거 센터장님이 아까 주장이니까 뭐 그 영장 관련된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지금 이 시점에 수사를 이렇게 좀 많이 벌이고 하는 것이 그 국정원의 수사권을 다시 확보하기 그런 정치적 배경도 있다고 배경도 봅니다. 있는 것이다. 팩트라고 보기 어렵지만 뭐 저는 만일에 그런 어떤 의도가 있다도 그게 그 나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안 사건의 수사라는 게 일반 형사범 뭐 폭행 무슨 뭐 저 강도 뭐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음지에서 모르게 하는 것이고 그 단연간에 추적을 하지 않으면 그 단서를 잡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 경찰에다 수사권을 넘긴다 하더라도 경찰 내에 과거의 국정원과 어째 유사한 정도의 그 공안 사건 특별 전담팀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아니, 원래 있었습니다 경찰도 이제 그럴 바에는 그 동안에 해온 국정원이 계속 갖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당연히 국정원의 어떤 조직원들을 소속 조직원들은 그렇게 느끼겠죠. 예. 그래서 뭐 그런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게 무슨 국가에 해가 되는 거다.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는 간첩죄 여부는 따로 따지고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로 넘기기로 했는데 이렇게 일을 열심히 정책은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정부가 바뀌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사건을 많이 만들어야 아까 여당을 비롯해서 사회적으로는 아 그러면 국정원이 다시 원래대로 그걸 해야 되겠다 이런 여론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게 아니라 법과 법에 따라서 다 여기 규율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만일에 국정원이 이런 그런 목적을 위해서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무리한 짓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정치적 의도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실관계 정치적 배경은 있을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거고요. 정부가 바뀌고 정책이라는 건 그때그때마다 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소신에 따라서 그런 어떤 자기 주장을 도움이 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범법 행위가 아니라 그러면 그거를 무조건 나쁘다고 또 다른 맥락은 현재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현재 지금 소송 위헌 소송이 걸려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게 나오긴 했지만 예, 예. 뭐 그런 의도도 전 있어 보입니다. 예.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저도 어제 좀 많이 안타까운 게 어찌 보면 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행동들, 뭐 예. 영화를 틀어낸다든가 무슨 예, 저기 예. 무기 반대 도입 반대를 한다든가 강경 항행에 대한 반대를 한다든가 저는 굳이 북한의 개입이 없다 하더라도 예.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네? 자발적으로 예, 사람마다 예. 생각이 다른 거니까 괜히 북한 공작원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예, 예. 스스로 이제 의심을 받고 예. 북한은 북한대로 뭐 지들이 그 지시한다고. 안 생길 일이 생기고 하는 것도 아닌데 참 뭐 하는 짓인지 참 모르겠어요. 오늘 뭐 지들 네. 양반 여러 네. 단어들이 좀 지칭하는 그 3인칭 용어들이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북한의 어떤 그런 미련을 갖고 예. 끊임없이 우리 이제 자유대한의 어떤 그 침투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예. 짐작이시잖아요. 아 근데 그 예, 그리고 아 그리고 네, 지금 예. 저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다는 것도요. 아직 네. 그거 판결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물론 그렇긴 하죠. 예. 예. 지금 사실 그럴 수 있다 정도로 예. 제가 정리를 하면 되겠죠. 예. 예. 판사님이 그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의심스럽기 때문에 예. 수색을 해서 증거를 찾아보자 하는 예. 영장을 발부하신 거죠. 제가 질문 그거 하나만 드려볼까요? 예. 말씀드린 김에 제가 이제 그 일반 시민들의 그 얘기를 조금 몇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아 물론 전체 여론조사는 아닌데. 이 사안이 보도되고 나서 두 가지 반응인 것 같아요. 예. 하나는 그 전통적인 얘기지만은 정말 우리 사회 안에 간첩이 침투해 있다. 이거 꼭 잡아들여야 된다라는 시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아니 요즘 세상에 만약에 저거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지령을 누가 받고 그걸 갖다가 그 실행을 하겠어라고 하는 두 가지 의견이 좀 보이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간첩이 있으면 잡아야죠. 예. 간첩은 잡아야 되고. 예, 당연한 거고. 근데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뭐 세 분이 저도 이제 시민단체 오래 했지만 예. 저희가 무슨 온갖 활동 비슷한 게 많았는데 네네. 이 세 분의 지휘나 지시 감독을 받아서 예예.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황당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뭐 그냥 떠도는 얘기예요. 예예. 소위 말해서 남한 그 대한민국에 소위 말하는 그런 고정 간첩들이 많은데 아, 예예. 생계형이다. 지금 뭐 그 사람들 다 아르바이트 한다고 저기 대리운전 한다고 다 바쁘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글쎄요. 제가 이게 뭐 심각한 사안을 너무 저기 이제 희화화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예, 예. 그 통신과 하고 무슨 지원을 받고 뭐 교육을 하고 당연히 예, 예. 그에 따라서는 이제 공작금 형태의 어떤 금전이 오갈 수도 있는데 네, 네. 그것들이 주는 사람 생각 다르고 받는 사람 생각 다르고 하는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구체적인 팩트가 나와봐야 되는데 예. 지난 뭐 지령 받고 돈 네. 받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막 현실성 있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신가요? 지난번에 그 청주 간첩단 사건인가 해서 예, 예. F-35 도입 반대했었는데 그 활동 하셨던 분들 이렇게 그 아직 재판이 확정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예. 보니까 아, 생계요? 네. 거기도 약간 그 생계형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좀 참 갑자기 예. 영화 예. 간첩 미철진이나 은밀하게 위대하게 생각이 나는 예. 세 분은 다 지금 직장이 있으니까 뭐 예. 생계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 회합 통신이 있었느냐, 예. 지시와 어떤 자금, 어떤 네, 교육을 그렇죠. 받았냐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만약에 네.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은 예. 지금 뭐 국법사에서 그거는 처벌 대상이니까 예. 그건 뭐 처벌하면 되는 예. 거고. 예. 근데 이제 센터장님 말씀께서는 말씀으로는 이게 지금 확인된 사실도 아니고 그 다음에 흘러나온 얘기들이 이 지역적으로 얘기가 될 게 굉장히 좀 다 여러 가지로 엮여가지고 지금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말.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제 제주 간첩단 사건으로 포장이 되면서 이게 예. 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80년대 초반이나 70년대 후반 이렇게 들었으면 예. 어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예, 예. 아이고 진짜 막 무슨 단이 있나 봐. 지하 조직이 있나 봐. 근데 또리 장군 보고 자라셨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이 나이에 50대 후반이 돼서 보니까 예. 또 아직도 한심한 사람들이 좀 뭐 이렇게 만나서 있구나. 한 사람들이 있나 보다. 예. 그 정도예요. 이게 무슨 전국적인 지하 조직만 연결되고 그런 느낌은 사실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예. 예. 사실관계는 있지만은 그렇게 예. 큰 사건까지는 그러니까 아니 그냥 그 사람들이 좀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판 끝나고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전망대 이렇게 1, 2부 함께 해봤고요. 아유 이거 좀 이거는 나오는 팩트들 다시 보면서 예, 그렇죠. 다시 한번 예, 이야기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강호진 센터장 현덕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